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세상은 누가 뽑아주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악덕 업체들, 원장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그만한 게 좋지 않나. 면들고 매달 그렇게 돈 낸다고 해서 과외 부담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서 선생님을 선택하냐면 일단 스펙도 좋아야 되지만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유한 교육 노하우를 알려주는 백프로다입니다. 오늘은 과외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기 꿀팁을 알려주는 첫 번째 그 코너로서 과외업체와 원장이 알려주는 과외 구하기 노하우 100%를 좀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중고등학교 이런 수능 외국어 교육 업체라든가 외국어 교육 쪽에서 지금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 팀장이라든가 교육 기획 팀장이란 본부장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과외 교육 전문 회사 퍼스트 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튜터에는 전국에 3,000명의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지금 영미권의 명문대 선생님들 약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선생님들도 당연히 있고요. 저희들 스펙, 선생님들 스펙을 보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들도 많이 그 정도로 스펙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요즘에는 이렇게 과외 구하기 노하우를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그 팁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나섰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학생들이 과외 구하기 노하우다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아마추어 같은 이런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웃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어설픈 경험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땐 좀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과외업체 원장으로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외를 구할 수 있는 루트나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과외 구하기 그런 카페들입니다. 대표적인 과외 구하기 카페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이버에 24만 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는 과외 구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방문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단히 높고 또 엄마들이 여기에다 이제 과외 건들을 좀 올리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게 그렇게 비싼 수업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양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에 만족해야지 질적인 과외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력서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아무래도 엄마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과외를 구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한 선생님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그 카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영화 속 터미네이터처럼 대단히 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터미네이터세요? 저기 여러분들 다 터미네이터 아닐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가 되려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야지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선생님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외가라든가 이런 과외 코리아 같은 이런 회원들이 되게 많은 이런 과외 사이트에 가서 과외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다 무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료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서 선생님을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정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회원 되려면 그냥 공짜 있을까요? 공짜 없어요. 다 3만원에서 월 3만원에서 연회원 15만원 정도 돈을 내고 여기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3만원에서 15만원 낸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봉이에요. 봉. 절대 못 구해요. 왜냐? 그냥 일단 엄마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이력서를 보낼 수 있는 자격만 생기는 거지 업체에서 책임지고 과외를 매칭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력서만 보내는 거예요. 과외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과외 구하든 말든 사실 생각하고 별로 생각 안 해요. 거기서는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 끌어들여가지고 정회원으로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3만원에서 15만원 연 아니면 매월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과외생들 어떻게 해요? 걔들이 책임져 줍니까? 절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명심하시고요.
자, 세 번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외 교육회사를 찾아서 이제 거기다 프로필을 올리고 과외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이쪽에 보면 워낙 많은 회사들이 난립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다 사기꾼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뭐 제가 봐도 어떨 때는 좀 사기꾼 같은 회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 엄청난 수수료 뜯기고 뭐 제대로 된 과외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가능성도 많고 또 하다못해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억지로 과외를 일단 먼저 줘요. 그래서 수수료를 높게 받아요.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추천하고 또 수수료 또 받아요. 그러면 그 업체는 수수료 받으니까 좋지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한 달만 하고 또 수업 정리되고 수수료는 다 뜯기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허다합니다. 근데 이런 악덕 업체들, 원장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몇 가지 그 주요 과외 교육 사이트 좀 알려드릴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퍼스트 튜터 있으니까 퍼스트 튜터라 사이트 좀 괜찮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찔리긴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맑은 소리샘. 뭐 제가 봤을 때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IM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네, 제가 봤을 때 업계에 저도 경쟁자지만 제가 객관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린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외 업체를 선정할 때 또 알려드려야 될 팁 하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달에 수수료인데 대부분의 강남 대치동 업체들은 100%로 수수료를 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생 선생님들 무조건 100%고요. 경력 선생님도 무조건 100%입니다. 근데 업체에 따라서 한 70%에서 80% 받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은 좀 적고요. 퍼스트투는 얼마 받냐? 50%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자로서 양심이라든지 철학이 있어서 50% 정도. 자, 어쨌든 여기 이런 과외 업체를 쓸 때는 원장이 일단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철학이 있느냐 이런 업체를 먼저 선정하셔야 되고 수수료는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제대로 된 평가 받으면서 대우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과외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나 이런 그 다음과 같은, 이제 다음 솔직히 다 죽었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런 그 규모가 큰 수능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어디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수마니하고 오립입니다. 근데 수마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이 얼마냐면 280만 정도. 근데 오르비는 지금 한 92만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회원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데도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오르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으로 이렇게 등록하려면 돈을 받고 매일매일 그 프로필을 보낼 수 있는 게 한정이 있어요. 한 뭐 하루에 뭐 5건? 뭐 10건? 이런데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달라져요.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수만에는 좀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이런 규모가 큰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이런 데도 이력서를 많이 보내시면 아무래도 확률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이런 부분들을 제가 네 가지 과외 구하기 꿀팁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과외 경력 20년 경험으로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그 규모가 큰 이런 수능 커뮤니티 수마니하고 오르비에 일단 프로필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3건에서 5건 정도 매일매일 프로필 던지세요. 뭐 그중에 한 건은 걸려들겠죠. 이런 마인드로 던지세요. 그러면 한두 건 정도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이것만 가지고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괜찮은 과외 교육 사이트 이제 퍼스트 튜터, 저 퍼스트 튜터 원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IM쌤 이런 그 맑은 소리샘 이런 데를 활용하셔가지고 과외를 구하고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원장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안정적인 과외권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중요하지 원장이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왔냐 해서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스펙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로 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간성, 성실성, 인간다움,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받침이 돼야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밀어주고 싶고 여러분들 과외 선생님 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과외 선생님 중에서 성공하는 선생님들은 결국 선택받은 선생님들이고 누구한테 선택받냐? 학생, 학부모한테 선택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장한테 선택받아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팁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과외 구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500만 원을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